자, 두 선수 뭐다잘 알고 있는 제 메인 멘트죠. 뭐다 알고 있고 서로의 스타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또 아마 또뭐 초반 뭐 지금 9점 세 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 첫 번째 경기는 아마 그냥 둘이 랠리 게임 위주로 하지 않을까. 아, 네. 예, 그런 예상이 좀 들고요. 아. 두 번째 게임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겠죠. 자, 김성태 선수 강한 체력으로 자, 끝까지 이제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렇죠. 김성태 선수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 랠리를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이제 상대 선수가 체력이 많이 다운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있는 어떤 그런 경기를 두고 지금 경기에서 많은 랠리를 해주는 게 기본 전술이라고 볼수 있죠. 네. 어제 김동훈 선수 복식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네. 어제 복식 경기에서 나온 샷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예, 크로스 발리 드롭이나 드롭 샷이 네.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단식 경기에서 그런 샷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옆에는 오민경 승리를 했나요? 아, 조은아 선수가 승리를 했나요? 저희가 가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게임 도중에 아마 윤영 선수랑 게임을 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뒤에 서동삼 선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 바람이 좀 불고 있긴 한데 기온은 그래도 좀 높은 아, 편이에요. 따뜻한가요, 네, 밖에? 그리고 이제 여기 실내에서 지금 많은 동호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온도가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공이 네. 잘 튀고 있는데 김성태 선수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온도 볼이 없이 많이 튄다는 경기하는, 건. 네. 네. 일단 수비하기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네. 뭐 김동훈 선수 날카로운 샷을 갖고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죠. 지금 김성태 선수 뒤쪽 백코너에서 백핸드 드라이브 칠때 네. 백스윙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약간 움츠러했는데 예, 약간 지금 초반이라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백스윙이. 아, 저는 타이밍을 속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나 봐요. 네네. 지금도 조금 늦었죠. 그래서 네. 옆벽에 먼저 맞는데 지금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김성태 선수 백스윙이 약간 짧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네, 찬스인데요. 아, 로브 좋았어요. 잘 끊었고. 지금 길게 랠리 가죠. 김성태 선수는 네. 저거 되게 좋아요. 예. 저렇게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김동훈 선수가 본인의 장기인 샷을 아. 못하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 좋은 거예요. 뭐 지더라도 일단은 상대 체력을 어느 정도 고갈시켰다면 일단 네. 전술적으로는 잘한 경기라고 아,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한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 2대 0이죠? 네, 스코어 2대 0입니다. 예, 1대 2. 원투입니다. 아, 찬스였는데. 아, 잘 받았어요. 역시 빠르네요. 아, 네. 김동훈 선수 찬스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옆에서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하면서 뒤쪽 서비스 박스 뒤쪽에서는 옆벽에 붙을 수 있도록 각도를 만들어 주는 게 네. 좋습니다. 근데
밋밋하게 그냥 치고 있으니까 지금 드라이브가 성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샷도 네. 변화를 줘서 김성태 선수가 늦었는데 공이 잘 튀니까 빠른 김성태 선수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김동훈 선수는 지금 낮게 치는 거나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아무리 빠른 김성태 선수라도 벽 쪽으로 붙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게 튀어올랐더라도 벽 쪽에 붙어있는 샷을 치기는 어려우니까 네, 김동훈 선수는 좀 전술을 바꿔서 벽에 좀 바짝 붙이는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전술을 삼으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지금 벌써 오후 2시인가요? 1시 50분 정도 된 건가요? 오늘? 시간이요, 선생님, 시간. 지금 오후 2시가 다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네. 네. 잘 걷어 올렸는데요. 자, 이런 샷을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그렇죠. 조금 더 강하게 쳐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방향성은 좋았습니다. 지금 김동훈 선수 공은 약간씩 옆벽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약간 라켓 컨트롤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중앙 쪽으로 왔어요. 네, 지금은 중앙 쪽으로 와서, 네. 오는 순간, 네, 이거는 스트로크 상황이 다 보여졌습니다. 아, 김성태 선수 로브 아주 정확했습니다. 예, 김성태 선수가 잘 친다고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저런 거예요. 빠른 발과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데 간간히 사용하는 저런 로브성 샷도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빠른 선수들은 자기 리듬이 빠르기 때문에 저런 느린 볼은 잘 안 쳐요. 근데 김성태 선수는 상당히 그런 볼도 잘 치고 간간히 전술적으로 잘 섰기 때문에 경기가 다양한 샷으로 연결돼서 상대 선수가 되게 까다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체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죠. 같이 그것도 주먹인데 네. 샷의 변화나 다양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잘 친다고 평가를 네. 하는 거예요. 김성태 선수 단순히 빠른 발만 갖고 있으면 한계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김동훈 선수 볼이 네. 특히 백핸드가 옆벽 쪽에서 좀 많이 벗어나요. 아, 네. 아, 지금은 넷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냥 쳐서 다운이 됐는데 네. 김동훈 선수 조금 더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첫 번째 게임이 끝나가고 있는데 세컨 게임 들어올 때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좋은 발리닉이었죠. 그렇죠. 김성태 선수는 같이 게임을 쳐보면. 일단 공이 꾸준히 올라오니까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그 게임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이 약간 밀려야 네네 원만한 그 게임이 되는데 그 밀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이 날카롭다기보다 뭐죠 이렇게 앞뒤 거리도 좋고 네, 뒤에서 많이 안 태오르는 샷 같은거나 이렇게 바로 치기 어려운 이런 샷들 위주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네네. 공략하기가 참 까다롭고 네, 쉽지 않은 선수죠. 네. 또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체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다음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흡사 그 야구장의 볼머신 같은 그런 네네. 느낌으로 계속 치면 받아올리고 치면 네네. 받아올리고 하니까 때리는 선수는 사실 때리다 지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네. 거기에 이제 다양한 기술까지 무장을 하면 그때는 그렇죠. 정말 이제 공략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네. 거죠. 노련한 선수들은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다양한 샷이나 아니면 네. 타이밍의 변화 이런 노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주무기로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김성태 선수가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노련한 선수들도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노련... 좀 놓쳐줘야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네. 아 어렵더라고요. 아까 게임하는데 중간에 한번 딱 랠리가 이어지고 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야, 일단은 요즘에 스쿼시 특히 체력이 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동호인층도 두꺼워지고 네. 아까 그 강성준 심판위원이랑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젊은 선수들이 기량이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이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런 스킬이 어느 정도 붙어 있으니까 네. 이게 공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장 선수들도 체력이 네.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겼는데 네. 요즘은 체력을 기초로 한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아마 그 국내 동호인들 판도도 아마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훈련의 중요성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체력 훈련하는 그래서 동호인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웨이트하는 동호인들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스쿼시를 위해서. 네. 아 지금 드라이브는 괜찮네요. 네, 동호 선수 약간 백핸드 드라이브를 벽 쪽으로 약간 인해서 아웃으로 조금 더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야지 네. 네. 김성태 선수 빠르기 때문에 낮은 샷으로만은 승부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쵸. 그래서 벽 쪽에 붙으면 아무리 빠른 선수도 일단 불편하니까 네. 약간 좀 집중해서 벽 쪽에 샷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낫업이죠. 네. 참 골고루 김성태 선수 특징이 뭐 골고루 잘하는 것 같아요. 골고루. 네. 지난번에는 제가 네. 조금 약간 안타깝다고 얘기한 표현이 이제 네. 기술에서의 약간 정확성, 네. 예, 그런 세밀함이 네. 좀 부족하다. 그것만 장착하면 진짜 네. 뭐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동호인 선수가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늘 경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샷도 자신 있게 잘 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연습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도 저런 드롭샷 뒤에서 원래 안 치는 선수거든요. 잘.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자신 있게 백코너 쪽에서도 드롭샷을 자신 있게 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두 가지 어떤 그 스킬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김성태 선수는 어떤 거 하나가 날카롭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모든 게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 있어서 네네 네. 그래서 다양한 샷을 잘 치는 선수예요. 네. 어떤 공격을 했을 때 그 뭐라지 공격을 받아내는 어떤 기술들이 되게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수비를 할 때 그냥 받는 거는 기초 단계에서의 얘기고 네. 받긴 받는데 이제 그거를 얼만큼 높이나 아니면 방향을 맞춰놓고 뺄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 선수의 기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김성태 선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전에도 로브를 쳤지만 네. 예, 로브 같은 샷으로 본인이 T존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런 샷, 저렇게 예리한 샷은 지금 김동 선수 샷 되게 예리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예리하죠. 예, 근데 받아주고 네. 또 본인이 칠 때는 저렇게 쳐주고 그러니까 김동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잘 받고 공격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 날카로운 공이 1구, 2구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3구, 4구, 5구 이렇게 동호인들은 넣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네, 맞습니다. 공을 계속 받아내니까 참 어렵습니다. 아, 우리 박성호 씨 이어 마이크 쓰면 어떠냐고. 아, 네, 예산이 역시.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요. 아, 이번에 김동훈 선수 백핸드 네. 발리 드롭 상당히 좋았어요. 아, 네. 어제도 복식 경기에서 저런 샷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네, 저런 샷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김동훈 선수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잘 받았어요. 네. 네. 지금 같은 샷이죠. 아, 그렇죠? 예, 네, 예, 네, 제가 지금 김동훈 선수한테 계속 주문했던 게 아무리 빠른 김성태 선수라도 저렇게 뒷벽 쪽에서 붙는 샷은 누구든지 쳐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라켓 페이스 방향을 완전히 앞벽과 평행으로 놓고 직선으로 치는 것보단 약간 인해서 아웃으로 살짝 흘러가게 옆벽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스윙하는 게 김성태 선수를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좋았어요. 지금 샷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이제 지공으로 가야죠. 아, 제가 김동호 선수가 지금 힘이 약간 빠진 것 같은데. 네, 지공으로 가야죠 했는데 바로 공격을 했는데 뭐 타이밍상 나쁘진 않았지만 그쵸. 어쨌든 좀 공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성공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거죠. 저렇게 이제 놓고 쉬니까 뒤에 한번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그쵸.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김동호 선수 뛰는 양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평상시 개인 훈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쵸. 아, 지금은 아. 김동훈 선수가 실수는 했지만 김성태 선수 크로스는 아니었어요. 김동훈 아. 선수 앞쪽 지금 백핸드 앞쪽에다가 상대 선수를 붙여놓고 지금 포핸드 쪽에서 공간이 앞뒤로 다 났는데 크로스를 치면서 김동훈 선수한테 역습을 당할 뻔했는데 김동훈 선수 성공하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매치볼입니다. 아, 좋은 드라이브예요. 짧은 백스윙에서 변화된 샷, 뭐